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형 포경이랑 중성화랑 같아? 포경은 청결한 성생활을 위한 그런 거라면은 중성화는 성생활을 없앤 거야. 더 없는 성생활을 위한, 더 청결한 성생활을 위한이랑 더 없는 성생활을 위한 요 두 가지로 나뉜다. 나 되게 굉장히 극과 극이야. 무분별 확산. 아니야, 정관 수술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르지 않을까? 포경은 수박 껍질 까는 거고 중성화는 씨 없는 수박이잖아. 형 포경 꼭 해야 돼?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들었어요. 형은 깠어? 이거 얘기해야 돼? 깠으면 깠다고 해야 돼? 성희롱 아니야 이거? 혜완이는 아 굉장히 민망한데? 혜완이는 난 자포자기했어. 나는 내 성감을 존중해. 자포가 뭐야? 나도 알고 싶어. 자포는 이제 자주포의 줄임말이야. 내게 자주포만큼 크다는 얘기. 포경아, 나 잘릴 수 있나요? 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. 이제 여성분들이나 포경을 안 하는 어린 친구들이 포경을 한다는 게 이거를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그냥 껍질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. 협찬 받으셨던 거구나. 자연스러워서 전혀 몰랐어요. 그래서 약간 재수술 각도 좀 보고 있어요. 너무 티가 안 나는 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. 포경을 협찬 받는 게 아니고요, 씨발. 와, 포경 협찬 받으면 그 광고 어떻게 해야 돼? 제 고추가 깔끔해졌어요. 이러면서 뭐 해야 되는 거야? 어떻게 보여주지? 이랬던 게 이렇게 됐어요. 어디 어디 대원에서 고기 물을 했더니 물방울 모양이 됐어요. 야, 요즘 물방울 모양이 그렇게 이쁘대. 아, 내 건 모양이 별로야. 그럴 땐 우리 고추고추 병원에서 포경 수술하시면 됩니다. 물방울 모양으로 이쁘게 나옵니다. 근데 어쨌든 나도 뭐 자포자기한 입장이라서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굳이 할 필요 없대. 그거 다 그 미신이래. 하긴 비포 애프터를 겪어본 사람들은 느낌이 다를 수 있다. 그래, 궁금하다. 성감이 좀 달라지나요? 왜 했나 싶다고? 어때요? 좀 죽어? 그 느낌이? 어, 진짜? 아, 많이 달라? 씨발, 인생 존나 손해봤네. 마음이 행복해지고 있어. 아, 나 승리자였어. 내가 다른 건 다 망쳤어도 이거 하나만큼 잘했네. 야, 원호야, 너 포경했냐? 그건 나중에 돈 받고 공개할 거야. 진짜 별 스트리머가 될 거네, 세상에. 아, 근데 와, 포경한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의외다. 천안의 괴물 고구마가 바로 나다. 세계 최초 포경 수술 협찬 받은 스트리퍼. 와, 근데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돈 진짜 수십억 원 줘도 고민해야겠다. 내 인생에 성감을 잃는 거 아니야. 수십억 원이면 하지 않을까? 근데 얘들아, 돈을 많이 벌었는 게 사실상 내가 행복하자는 건데 나의 상당한 행복감을 없애버린다는 게 아무리 큰 돈이라 하더라도. 만약 하면 그 병원에 가서 와나나님 보고 왔는데 모양 이뻐가지고. 아, 씨발, 10억 받아도 안 한다. 수술을 받으면 서비스로 고추털 투블럭 해드립니다. 아, 씨발. 아, 투블럭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. 옛날에 그 쫀득이 없는 쫀득이 생일 파티에 다 사람 엄청 많이 모였잖아. 그때 축구를 같이 받고 있었거든. 근데 누가 봐도 골을 먹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. 돌리 형이 그러더라고, 옆에서. 와, 저거 먹히면은 내가 투블럭으로 머리 깎는다. 근데 거긴 사람들 다 터졌어. 아, 그리고 누가 드립쳤다. 테텐머린이었나? 네. 그거 알아요? 여기 있는 사람들 머리카락 개수 다 곱하면 0이 돼요. 혹시 서비스로 고추털 와나나님 머리색으로 염색도 되나요? 아, 지금 차트 보시면 좋을 때 오셨어요. 저희가 이제 케어 서비스를 같이 해드리고 있거든요. 아, 털 염색이랑 브라질리언 왁싱 뭐 이런 거 다 가능하시고요. 원하시면은 해바라기는 반값에 진행해드리면서 패키지로 묶이고 있어요. 또 내역 쓸 수 있을까요, 의사 선생님? 애쉬그레이는 할 때 조금 따끔따끔할 거예요. 학교에서 염색하고 싶을 때 꽃을 염색하면 돼? 그러면 선도부한테 걸려. 야! 이 새끼 머리 염색한 새끼 일로와! 새끼? 이 새끼 이 꽃을 염색한 새끼 일로와! 이 새끼 병원에서 털 염색할 때 모기에 앉아서 바지 벗고 30분 대기하는 상상함. 다들 그 대기실에 막 컵들 이렇게 얹어놓고. 아, 너무 배 아프다. 마로군! 이거 편집각 가능? 이거 노딱 먹을 각오로 소리의 반이 완화될걸요? 아, 근데 이거 내 이미지가 굉장히 문제가 될텐데. 잔잔한 브금이 깔릴걸요. 여러분, 포경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입니다.
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우리는 엔딩은 깔끔하게 잘 여기까지 폭염 이야기였습니다. 전국 고추병원은 연락주세요. 왜 이러냐?